아이씨, 누구야? 아니, 이번 달 방세 냈다고요? 응? 뭐야? 아주 잘았네, 네오. 아니, 미친놈이 지가 와놓고서 잘았대. 아, 나는 모피어스라고 하네. 어안이 벙벙하겠지만 사실 이 세계는... 아이씨, 도 같은 거 안 믿어요. 사실 이 세계는... 다단계 안 합니다. 사실 이 세계... 설문조사 안 한다고, 씨발! 아, 씨발 새끼. 매트리스 침대는 과학이야. 터통! 세계! 사실 이 세계는 자네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하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네도 느끼고 있을 것에. 그래, 코인이 이렇게 떡락할 수는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다. 니오는 도지에 몰빵하고 화성에 가려다가 쫄딱 망한 것이었다. 이 시부를. 그래서 말인데 자네 우리와 함께 하겠나?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같이 해요? 참 웃기는 아저씨야. 아니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든가. 아주 잘 생각했어, 네오. 야, 이거 미친놈이다. 근데 내가 누군지 설명해도 자넨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이 세계의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지. 뭐든 질문해보게. 왜 우리는 팔이 몸통에 붙어있죠? 뭐 이런 그지같은 만화가 다 있어? 아, 씨발, 이걸 지적한... 그건 사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있는 거라네. 구불 스튜디오에서 밤낮 없이 2주 동안 최선을 다해 그려서 나온 게 이거야. 아니, 씨발, 나는 엄지가 반대로 붙어있어. 인력이 부족했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단 말이다. 하지만 광고가 들어오면 팔은 다시 어깨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뭐야, 묘하게 설득되고 있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여기 파란 약과 빨간 약 있다. 이 파란 약을 먹으면 예전에 찌질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의 세계, 시온에서 눈뜨게 된다. 아, 그리고 나는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거 없어. 너 아니더라도 빨간 약 먹겠다는 인간들 천지빛깔이에 쎄고 쎘다고. 뭐 안 먹으면 딴 사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어허이, 아직 말 안 끝났어.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강제로 동료를 만들지 않는다. 이건 뭔 개소리야. 나보고 고르라 그래놓고 방금 파란 약 뒤로 뺐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럼 빨리 파란 약 달라고요. 응? 근데 여기 웬 파란 수달이 있어?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나는 해달... 되져라 이 수다 새끼.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파란 가죽을 입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퍼랭이 새끼야, 퍼랭이. 어디서 자연계에 없는 파란색을 하고 있어. 너도 파란 약 먹고 황천 가고 싶냐 이 수다 새끼야. 미친 수달이 왜 여기 있어? 자, 네오,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부담 갖지 마라. 그냥 네가 먹고 싶은 약을 고르면 되는 거야. 편하게 생각하라고. 아, 미친 새끼 뭘 고르라는 거야? 파란 약 고르면 죽일 거잖아. 아니야. 빨간 약 먹으면 인간이랑 계속 엮이게 된다고. 오, 야, 잠깐, 너 편하게 생각한 거 맞아? 네. 엄마 걸고? 아니, 엄마는 왜 걸어요? 아빠 걸고? 네. 이 새끼 돌았네? 뭐라고요? 아니, 너 임마 내 얘기 잘 들어봐. 너 이거 대출받아서 도지코인 샀지? 저는 구불인데요. 너 다음 달부터 이자가 100만 원이야. 김명 팀장이 첫 달은 이자형이라고 말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19.9%라고. 네가 알바하는 걸로 절대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납되면 신용불량자 되고 미납 이자로 이자가 29.9%가 된다고. 그럼 네비 원금 5천이 5년 만에 9,600이 되고 넌 통장 압류당해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바닥에 내앉게 된단 말. 파산? 그거 안 돼. 너 학자금 대출 때문에 파산도 안 된다고. 잘 생각해봐. 우리 시온으로 가면 안 갚아도 된다. 아니, 아저씨 말만 듣고 괜히 이상한 세계에 갔다가 평생 개죽만 먹고 햇빛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해요? 뭐야, 이 새끼 상상력이 왜 이렇게 정확해? 뭐라고요? 아니, 자자자, 이거 봐, 네오. 시온으로 가면 집을 준다. 너한테 집을 준다고. 에이, 이거 뭐 거지 같은 반지하야. 뭐,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뭐라고요? 반지 아니라고! 지하 10층이야. 아니, 이건 무슨 구불 십자인데 끊어지는 소리야? 그래, 시온 전체가 지하다. 근데 네가 언제 이 고시원을 벗어나서 집을 살 수 있겠니? 이 고시원 창문도 없다고. 저 수달이랑 개 돌아다니는 거 봐봐. 돈 모아서 집을 산다고? 그래, 네가 알바를 10개 뛰어서 한 달에 500만원씩 번다고 치자. 요 앞에 아파트가 10억이야. 부심밥만 먹고 버텨도 25년 걸린다고. 그리고 네가 500만원씩 모아서 저축하잖아? 아파트는 한 달에 1000만원씩 올라. 네가 25년 뒤에 10억 들고 가면 이 아파트는 315억이라고. 그럼 너는 더 많이 벌려고 알바를 30개를 하겠지. 알바를 30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되죠? 그럼 시온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주나요? 밥 준다. 아니, 거기나 여기나 다른 게 없잖아, 이 씨발.
야, 이 미친놈아, 그런다고 목을 매달면 어떡해. 그래, 시온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 데이를 연다. 거기서 허곤날 춤춰봐. 그럼 너도 여친 만들 수 있어. 유후훗? 무후훗? 그럼 아저씨도 클럽에서 여친 만들었어요? 휙. 클럽에서 여친을 뺏겼지. 니오베 쌍년. 아니 아저씨 왜 그래요? 내 방에서 죽지 말라고. 아저씨 누가 치워. 그래, 나 지하 10층 살고 여친 뺏겼다. 그래서 뭐 보태준 거 있냐? 열심히 살면 뭐해. 시온도 지옥이야. 지하에서 뼈 빠지게 기계랑 싸워도 햇볕 한번 못 쬐고 개죽만 먹고 산다고? 이런 개같은 세상. 어, 너 이 새끼 잡는 거야? 땡기는 거야? 놔 이거, 나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았으니까 어서 놔 이 새끼야. 나 죽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살만하다고. 꿰꼬다. 고맙다 네오. 넌 거지지만 참 착한 청년이구나. 아저씨도 거지 같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씨, 울었더니 배고프네. 아니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딸기 맛인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에이 뭐예요, 이거 그냥 사탕이었어요? 아,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이 개새, 이거 민트 초코잖아.